이곳은 나 실렌의 성소. 바포메트의 종자들이 감히 이곳에서 그들의 주인을 깨우려 한다. 이튿날 그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존재가 느껴집니다. 허락받지 않은 자 이곳을 지날 수 없다. 이들이 노린 게 나였다니! 드디어 찾았다. 감언별의 힘을 가진 자, 부활의 재단신으로 끌고 올지어다. 이터널이여, 시간이 없다. 지름길을 찾으라. 조심해라. 그들이 가까이 있다. 그들이 의식을 시작했구나. 서둘러라. 시면의 문을 열려 하다니! 이제 마지막만 남았도다! 어둠이 온 걸 보니 시면이 열렸구나. 하지만 두려워 말라. 불빛이 그대를 이끌어줄 것이다. 부활의 재단실로 가자.
것으나 희면에 속하지 않고 죽었으나 죽지 않았도다. 찾았도다. 나의 주인 바포메트시여.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렸다. 인간들이여, 내가 돌아왔다. 제 영혼을 불러들이다니. 그대는 계량의 오두막에서 역시 예사뿐이 아니었군요. 이제 바포메트는 육체를 찾으려 할 겁니다. 그 전에 막지 못하면 검은별의 저주가 다시. 못다한 얘기는 나중에 하죠. 내리카의 악마 군주가 돌아왔구나. 검은 별의 힘이 필요할 것이다. 이터널, 조우를 도와 네라카의 것들을 막으라. 뭔가 자네를 찾고 있다네. 바포메트에 대해 할 말이 있다는군. 조우는 아르티어의 둥지에 있는 은신처에서 흑마법으로 약해진 녀석이 빨리 회복할 수 있게 주변의 사람